화롱에 담긴 소박한 자연의 식재료들. 이 건강한 식재료로 간편하게 만드는 제주 스타일의 패스트푸드를 소개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농가의 우영팥.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지원하는 입맛 음식으로 만난 사이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철의 식재료와 제주 고유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서울에서부터 아브레이소나 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늘 식재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제주도의 식재료를 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다 음식의 그 재료나 이름이나 뭐 하는 해먹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입맛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행사의 진행자이자 요리 연구가인 하미현 씨가 만든 말인데요. 토박이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리법이 전해진 그 지역의 고유 음식을 말한답니다.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상으로 있는 음식들은 이렇게 몸에 닿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품으로 만나보니까 이 농부들이 기억하는 음식, 때와 시를 찾아먹는 음식들이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정말 그 식재료 맛도 살아있고 그 지역마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옛날 거지만 이게 꼭 옛날 거라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돌아봐도 충분히 멋지고 맛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낯설기도 하지만 돌아보니 우리 거다. 그 이야기가 좋아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제주의 해녀 농부를 만나며 하미연 씨가 발굴하고 배운 제주의 입맛 음식들. 그 음식에 얽힌 식문화에 대해서 해녀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할머니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빙초산을 먹다시피 해야 자리회는 그 탈도 안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주 코가 탁 튀게 저도 놀랐어요. 이거 이 향을 보고. 갓 채취한 성대와 미역을 이용해 금방 만들어내는 음식. 이렇게 간단하고 손쉬운 식문화가 제주의 특징입니다. 제주 음식을 보니 정말 그때그때 식재료 맛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음식법도 복잡하지 않아서 식재료 맛은 또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현대식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음식은 우영팥이라는 주제로 이 물밭, 땅밭을 섞어서 후따후따해 먹는 제주 패스트푸드 그 이야기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촬영에는 그렇게 만들어낸 제주식 패스트푸드가 담겼는데요. 바다와 우영팥에서 나는 식재료의 맛을 살리면서도 재빨리 조리할 수 있는 음식들. 그 맛을 보면서 제주 입맛 음식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빨리빨리 차려서 먹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제주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멋스러운 차롱과 개인 식기, 손수건 등을 사용하는 쓰레기 없는 행사로 치러져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없는 행사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꼭 가져가야 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차롱이랄지 아니면 이제 일회용기 쓰지 않고 제사 때나 이런 잔치 때 쓰셨던 것들을 쓴달지 전체적으로 쓰레기 없는 행사는 저희가 중심 컨셉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옛날식 스테인리스 접시에 담긴 다양한 음식을 음미해보고 각 식재료들이 맛에 기여하는 역할을 추리해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조합을 실제로 드시면서 추리해보시고 아 이게 그 맛인가? 라고 하면 그 맛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시면서 내 감각도 한번 또 이렇게 깨워보시면서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는 네, 시간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어떤 순서로 맛보느냐에 따라서 맛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메뉴들이 어떤 한 메뉴, 이렇게 한 줄로 봤을 때 땅밭, 물밭의 조합이 되었을 때 뭔가 맛있었던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들 제안해드린 네 가지의 재료 조합인 거예요. 친환경으로 가꾼 채소꾸러미 선물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농부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구분을 해서 구별을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드셔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실 것 같아요. 귀한 선물을 감사하게 차롱 도시락에 담는 참가자들. 몸에 좋은 밥상을 차릴 생각에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오늘 주신 요것도 무척 맛있는 멜젓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여기 버섯, 양파 요런 거 다 해가지고 저녁상을 좀 잘 차려볼까 해요. 직접 농부분들이 주시는 거 받아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정말 맛있게 소중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 식재료 맛보기. 다음날 두 번째 워크숍에는 생산자, 요리사 등 요리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입안에 오물오물 씹고 넘기긴 하지만 뭐 양파는 약간 맵지 달지 이 정도였다면 그것을 약간 관능적으로 한번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는 거예요. 당근, 양파도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과 제주의 것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맛의 차이를 느껴보는데요. 제주 당근은 일반 당근보다는 향도 강하고 그리고 단맛도 느껴지는 게 더 강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제주 식재료들이 훨씬 더 신선하고 그리고 짠맛, 단맛 이런 조화가 되게 좋고 그래서 좀 더 제 입맛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제주 식재료의 특성을 살린 요리법 시연도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인의 입맛에도 맞고 건강한 제주식 패스트푸드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어떤 지속 가능성들을 위해서 제주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의 어떤 생산자 그리고 제주의 어떤 농민들 그리고 해녀 다양한 어떤 주체와 매개자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 추진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자극적인 패스트푸드와는 질적으로 다르면서 훌륭한 제주 전통의 맛이 담겼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들을 조금 더 보존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만들고 같이 연구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그리고 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 음식이 가치가 있고 또 보존해야 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잊혀져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맛 한식을 통해서 요 많은 분들이 제주 음식을 좀 알고 좀 그 제주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농부와 해녀 그리고 요리 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제주식 패스트푸드. 제철 재료의 맛과 건강이 담긴 제주식 패스트푸드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